자, 지금부터 조선의 갑사와 중국의 차이나 제국 활병대, 중국 제국 활병대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시작하라! 과연 할로 먹고 사는 조선이냐? 아니면 신생 세력인 중국이냐? 뭐 토탈로 해서 신생 세력이죠. 갑시다! 자, 한국산 활이냐? 중국산 활이냐? 아, 중국 보병 vs 사무라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렉 걸려요. 자, 그러면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두 개 키고요. 갑시다. 전투 시작. 아, 중국의 제국 궁병대입니다. 궁병대 240명이에요. 뭔가 자유스러우면서 활이 엄청 짧네요. 활이 우리하고는 틀려. 자, 그리고 우리 조선의 자존심인 갑사입니다. 역시나 활은 짧습니다. 480명 아니 360명입니다 일단은 물량은 우리가 더 많네요. 중국은 활 잘 쏘는 친구들이 없나? 자, 뛰네요. 갑자기 야들 봐라. 사정거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정거리가 서로서로 이게 300이 똑같은 300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려오면 바로 쓰고 바로 발포를 시작할 거예요. 자, 둘 다 지금 사정거리 내에 들었습니다. 자, 갑사 발포 시작. 자, 갑사가 먼저 발포를 시작합니다. 자, 약간의 피해가 있었고요. 자,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제국 궁병대는 가다가 죽을 것인가? 야들 공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하, 이렇게 되면 갑사의 승리죠. 자, 브라살! 이미 벌써 피해 이상을 봤기 때문에 야들이 원거리 공격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토탈로 시스템은 어느정도 피해를 보면은 무조건 백병전으로 돌입해서 칼 들고 뛰어들어가요. 궁수든 아니든 지금 병사가 벌써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백병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갑사는 아주 땡큐입니다. 상대도 안됐네요. 중국 도망가지요. 중국 도망가지요. 자, 갑자기 중국 도망갑니다. 승리. 아, 오기도 전에 갑사한테 두들겨 맞아가 그대로 사기자로 인하여 패배를 하는군요. 갑사의 완벽한 승리. 그래서 궁수들 싸움에서는 무조건 선빵 필승입니다.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은 다음 경기는 기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자, 229명 그냥 그대로 사살했네요. 갑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